들어왔습니다. 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고요. 이번엔 리본이 넘기지 못합니다. 문재 선수는 계속해서 아이 포메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네. 나 신나. 복식 경험이 많은 만큼 우리도 복식 전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야? 고금. 어? 고금. 아, 나 고구마 저렇게 넣는 건 싫은데. 매운 닭도리탕에 넣는 건 좋은데 이거는 찜닭이잖아. 서티 오우. 슬라이스 서브 때문에 그 권 선수 오른쪽으로 많이 휘어들어가는 좋은 서브를 구사하네요. 네. 양 팀 모두 서브가 좋기 때문에 오늘 첫 브레이크가 어디서 오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크로스로 들어갑니다. 권 선수가 특이죠. 네. 일단 전율 완전히 눈에 익힌 다음에 크로스 앵글. 좋은 포인트를 가져가네. 권순우의 멋진 백핸드였습니다. 해는 건데 해주는 거야? 앵글샷과 함께 한 포인트를 따라갑니다. 나이브. 22년도인데? 지금 23년도인데? 응? 22년도잖아. 저기 봐봐 밑에. 이 폼이 적네. 바보들 아니야? 저거를 23년도로 갔다가 22년도라고 해놨어. 바로 고쳐야지 저런 거는. 자, 뭐 마마다든 뭐 미네니 권순우 선수 세 명의 선수들은 지금 좋은 서비스로 지금 자신의 서브를 잘 지켜내고 있네요. 네. 황저우 아시안 게임 22 2022 일어났잖아. 돌대가리들 아니야? 보여줍니다. 위엔 라이브인데. 저 실제로 하는 거 맞아? 그래. 근데 저 왜 됐다 그러고? 저 황저우 왔으니까 아시안 게임 했잖아. 시즌 전적 12승 16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대 슬램 대회에서도 모두 복식 본선 출전을 한 바가 있고요. 현재 복식 랭킹은 84위입니다. 일단 뭐 복식 전문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거 인도 복식기에서 작년에 해설리가 난무하거든. 1년마다 한 번씩 이야기하다 이거. 복식 경기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 아세안 게임도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하지 않아? 일단 복식에서는 인도 선수들이 아주 황저우 아시안 게임 2022대 있잖아. 또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뭐 3사회전이 따로 없습니다. 예, 4강에만 가면 두 명의 3위가 나오죠. 방금 그 것들도 그거를 저런 걸 실수를 하는 몇 명이 관계자들 몇 명이 모였을 건데. 이거 뼈 여기다 버려. 자기 뼈 얻어 버렸어. 잠깐만 이거 좀 밀어줘. 여기다 보여. 진짜 구석에. 그렇습니다. 첫 서브가 좀 들어가 줬었는데요. 럭서티. 맛있다. 간만에 먹으니까. 소주랑 먹어서 더 맛있네. 여보, 밥 좀 더 먹어. 밥 더 줄게.
라마다 선수가 뭐 강력한 부탁으로 지금 포인트 가져갑니다. 네. 관리자 네. 완전히 피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실수를 하냐? 코스보다는 목 쪽으로 오는 서버 좋습니다. 네. 충분히 이런 서버를 구사를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한 포인트 만회 했습니다. 15 40. 자, 선수 전수 선수 좀 어려웠었는데 네. 잘했네요. 예. 좋습니다. 홍성찬 선수를 잘 도와줬던 권순수였습니다. 아이고. 몇 개였어? 잘 잘라 들어갔던 권순우 선수였는데 그렇죠. 예, 넘지 못했습니다. 지금 잘 읽고 포칭을 나갔었는데 약간 좀 기교를 굴려야 되는데 그게 내게 또 걸리고 마네요. 좀 아쉬운 패키지 걸렸습니다. 아쉬운 실점 나왔고요. 일단은 인도가 먼저 브레이크에 성공합니다. 게임스코어 3대1. 자, 하지만 상대도 브레이크를 가져간 이후에 이번 자만한 거 아니야? 중요하니까 우리도 브레이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마나드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되지면 충분히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전술을 좀 상의를 하고 있는 이것들이고요. 스매시로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각도 높은 서브가 포인트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선수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30, 15. 땡큐, 진짜 맛있다. 응? 땡큐. 매워? 근데 왜 못 먹어? 아, 됐다.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지면 지는 거야? 바보더라고. 봐봐라, 나 욕심내는 거 봐. 금방 이거 갖다 놓구나. 자, 일단은 우리의 서브 게임을 또 잘 지키고
다가올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스코어는 4대1이지만 이대호는 먼저 서비스를 구사했기 때문에 네. 스코어를 많이 벌어진 건 없습니다. 또 한 번에 브레이크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걔네 몇 살이야? 그렇습니다. 앞서 권순우 선수의 서브게임 때 우리가 러브게임과 함께 분위기를 탐정하 20대지? 이번에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얼굴은 자신만만해 보이는데 하는 건 안 자신만만하네. 지난해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어. 자만감이 가득해 보여. 그 팀의 지금 2인자로서 자기네 그 캐리어를 좀 계속 잘 쌓아가고 있습니다. 커리어 첫 챌린지 대회 우승도 지난해 차지를 했고 올해도 부족을 나타내면서 단식 랭킹이 이제 200위권 안쪽까지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자기가 해놓고 맵대. 고추 하나 먹었으면 되는데. 고추야. 고추. 설명이 못 먹으면 현재 남자 테니스 간판 선수고요. 권순우의 서브 게임으로 이어갑니다. 서브도 하나 못 넣나? 이번엔 더블 폴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러브 15. 안 되겠다. 내 경기 첫 번째 더블 포인트. 서브 못 넣어도 점수 뺏겨? 왜 파울이야? 이후의 실점이었고요. 러브 서비. 티존을 때렸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권순우의 서브 득점, 피드 팀 서티. 저런 서브가 터져줘야지 또 앞에서 홍성 선수가 마음대로 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쟤도 왜 저래? 있으면 좋았는데 내 패 좀 많이 퍼지 많이 나. 이거는 여보 나무젓가락 있어야 돼 이 장면. 미끄러져서 다 빠져. 쪽에서 끊어갔던 자만하던 혹시 세컨 서브 이후에 리턴이 좀 짧아지면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네르 선수가 좋은 크로스 앵글의 리턴을 하고 바로 또 남아드는 선수가 앞에서 빠른 법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거기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는 권순하고 홍성찬입니다. 예. 인도의 더블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한 포인트를 만회합니다.
아이고. 여보 더워? 여보. 안 된다. 어? 안 돼. 선수의 서브 게임에서도 브레이크 당한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자, 그렇죠. 뭐 첫 세트를 일단 내주더라도 한 세트만 잡으면 3세트는 템포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걸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와, 저 인도 아저씨 배가 저래 나왔는데도 잘한다. 게임 스코어 5대 1에서 인도의 서빙 포드 세트. 잘 피해 떨어졌습니다. 인도 쪽에 정말 잘못 맞는데 한국까지 떨어졌네요. 네. 드틀럼. 라마다단 선수도 직접 사고의 제스처를 표했습니다. 한번 튕기고 나면 바로 쳐야 되네. 이겼어? 어쩔 수 없다 그래. 그래. 감정적으로 치면 아닙니다. 경기에 앞서서 뭐 트러블이 생길 상황도 없었고요. 예. 네. 라마다 선수는 약간 아쉬운 표정을 몸에 치고 싶어서 친 건 아니네. 그럼 이게 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네. 자, 선수는 확실하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했습니다. 몇 점을 더 따야 돼? 끝까지 따라가봤던 권순이었습니다. 파워 이렇게 팍팍 하면 되겠구만. 저는 뭐하노? 강력한 포인트를 자랑하는 권순우 선수입니다. 아시안 게임 나이 정해져 있지? 얘네들도 젊다는 소리 아니야. 인도 아이들도 나이 되게 들어 보인다. 댄스는 몰라. 댄스는 안 정해져 있을까? 나이가 보시죠. 인도의 세트 포인트입니다. 인도 애들 잘하네. 응? 진현이 김치 맛있다. 됐지? 6대1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세트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이거 뭐고? 이 맛있는데? 넣어놨더니 매웠다. 이게? 아, 괜찮아. 자기 매운 거 못 먹어서 그래. 좀 세다. 아, 난 좋아. 10만은 당신에게 필요한 생활 EV의 시작. 터키야 레이 EV. 레이더 전기차가 나오네. 많이 먹어. AI 매치 원픽 제 이력서를 업데이트해봤습니다. 원픽이 뭐라 등쳐. 레퍼도 들어. 전기차 전기 사는 거. 응. 없잖아. 그래. 원래 해놔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기대합니다. 더 건강한 지구를, 더 맛있는 식탁을. 더 힘나는 대한민국. 우리가 기대하는 일, 한돈이 하는 일.
조직 판도에서 방정호 시안게임 2022 남자 테니스 공식 준비 승전 최천진 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세트는 게임 수고 6대1로 인도가 가져갔습니다. 당면 먹고 싶은데 당면이 미끄러워가 안 들린다. 나 당면이 안 들려. 감사 감사 감사. 쟤네 좀 바로 가져가네 점수도. 털어라 털어라 졌다. 국제대 경험이 없나 얘네들? 있지. 근데 저런 거잖아. 상대가 잘한다. 응? 상대편이 잘한다 봐야지. 인도 애들이 잘하는 거야? 자, 강력한 서브 이후에 마무리까지. 좀 인도 애들은 진지한데 우리 한 우리나라 애들은 좀 뭐라 해야 되나 인상이 그냥 금방 져 보인다. 너무 거만스러워. 애들이 운동에 대한 진지함이 안 보여. 속젓에 맛있네. 이거 너무 다른 거 좋지 않아? 너 이거 다 따지잖아. 깔끔하게 이따 안 베이고. 이거 우리나라 편의점 먹고 산 데는 거 없어 가면. 말로는 사람들이 편의점 점주들이 단골이나 방금 저거들이 다 소유를 한대. 이 색이 흰색은 있거든 나머지. 이 색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와서 판대놓고 없어. 가만 없어. 현빈이랑 그때 편의점 얼마나 순회했다고. 없더라. 현빈이 어이구 봐. 4월에 땐 꼴랑 6개 샀어. 이게 저번에 이야기하던데 뭐죠? 물죠? 응. 뭐 아사히 필요하냐고. 어 이 색깔? 그럼 달라하지. 밀테. 응. 마트야? 이란 아이들. 어. 지금 뭔가 저리다. 어. 다 먹어서 봐? 응. 오메나. 응. 이야기해준다. 그러니까 편의점에 이거 원래 이제 내려와서 판다고 돼 있는데 편의점 점주들이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단골들한테 팔거나 안 그러면은 쫓아가가지고. 어. 달라하지. 나 아사히 이게 좀 부드러워. 이래보고 이야기해놓으면 응 구해달라면 그래 미리한테 구해달라 해야 되겠다. 오 계속 올라온다.
맛있다. 아사히 난 근데 맥주를 별로 즐기는 타입은 아니라서. 이게 안되지. 이게? 좋아 좋아 맛있어. 아사히. 내일 언제 간다고? 맛있어. 밑에 앉아 있으라 그래. 우리 이제 조금만 낮추자. 조금만 더 낮추자. 아. 거기 앉혀. 짐을 안고 있어. 그렇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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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아웃됐습니다. 앉아. 이미 앉아. 앉아라, 신아야. 눈 빵 쳐다보고 있어, 그냥. 맞지? 아예. 쟤네들 근처에도 가지도 못해. 3구째로 끝내는 공격이 많습니다. 뭐야, 경험 쌓으러 간 거야? 쟤네들? 왜 저래? 못해? 아사히 또 공 열리는 거 봐. 많이 먹는 브레이크를 하기가 쉬워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이렇게 만들지. 자, 뭐 일단 이 세트 뭐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뭐 오리선수 일단 자기가 일단 서비스를 잡아야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게 끊어왔습니다. 러브리팅. 인도 애들 진짜 잘한다. 주신 대로 모든 전략은 일단 우리의 서브 게임을 지켰을 때 게임 하는 아이들이 진지하잖아. 일단 일상부터가 빨지만 네트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업서티 인도가 손까지 좀 깔아주고 있네요. 소주가 없다. 라인 바깥쪽입니다. 권순과 네트 쪽을 지키면서 상대 미스를 이겨냅니다. 그렇죠. 일단 뭐 홍성철 선수는 각도 깊은 서비스가 나와야만이 본인의 서비스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네. 속도보다는 각도를 활용한 서브를 구사하는 홍성철 선수고요. 그렇죠. 아우. 아우. 후문의 꿀치기 세 개째 나오고 있어요. 예. 이번 게임에서는 두 번째 네트를 맞고 넘어온 공이었고요. 15-14. 또 한 번 인도가 브레이크 찬스를 잡습니다. 우리나라 테니스 저를 뭐 하나? 저거 하나 먹었나? 저거 하나 저 순간에 저 옆에 제가 까먹은 사람 줬나? 아까 줬잖아. 이거 이거 줬거든. 저거 여보 열어놓으면 더 딱딱해져. 아니다. 저거는 안에 또 그게 있다. 개별 포장. 그래, 하여튼 영양제는 현빈이가 밥에 섞고 줬대. 서브가 약간 불안했었는데 어쨌든 백핸드 위너와 함께 듀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빨리 들어올 필요 없어요. 스트로크가 좋기 때문에 지금 스트로크로 지금 벽돌을 풀어나가도 됩니다. 예. 맛있다. 이거 좋다.
보겠습니다. 홍성찬이 상대 찬스폼을 무력화시키면서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지금 인도 선수들이 큰 신장과 함께 스매시를 4개 쐈는데 홍성찬이 이걸 포인트로 바꿉니다. 그렇죠. 그 스매시를 끝내야 될 포인트를 못 끝내면서 대한민국 선수도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어드밴티지 대한민국. 그리고 권수도 서브게임을 지켰습니다. 이제 흐름을 잘 타고 가는 겁니다. 네. 어려운 지금 서브를 잡고 가는 거죠. 예. 지금 15-40까지 몰렸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나보다는 전세 그 스매싱을 잡아내면서 또 분위기를 좀 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도 선수들은 이 포인트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을 것이고요. 예. 예. 김빈이 이거 잘 뜬데. 어드밴티지 끝에 우리가 서브게임을 지켰습니다. 1번. 근데 어떻게 궁뎅이를 거기다 대고 있냐? 전체가 좀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거기서 내려와. 좀 불편하잖아. 봐봐라. 다리를 벌렁벌렁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거기 앉아있어. 예. 앉아. 우리 선수들이 짚어주신 것처럼 매트 플레이보다는 스트로크 대결에서 좀 더 포인트를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서브가 약하면 일단 갑자기 서브에 이은 스트로크 충분히 맞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대한민국 선수단인데요. 그렇습니다. 너 주고 싶은 게 뭐야? 남지성 선수, 송민규 선수, 여자 대표팀 선수들까지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기를 좀 어렵게 꾸려서 갔는데 그 선수들 정말 고생 많이 했네요. 예. 첫째, 땡이래. 자, 앞서 서브 게임 지켜낸 그 분위기 그대로 이번엔 브레이크까지 한번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수가 나왔을 때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네. 러브 15. 자, 분위기 좋아요. 내 침 묻히고 싶게 해봐줘.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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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막 주고 있어. 그만 앉아 있어. 야, 여기가 왜 이러냐? 이제 좀 정신 차려가나? 저것들이 한국은 꼭 치고 나서야 나중에 딥 정신 차리고 애초부터 좀 잘하지. 욕조로 뭐야, 국민성이 살아난다. 인도 아들 진짜 잘한다. 에이. 좀! 남아다는 선수가 앞에서 지금 활동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둘이 있으면 하고 내 싸움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들어. 들어. 왜 그래? 입에서 난 것처럼 썩은 냄새 났대. 같이 냄새. 같이도 보이는데. 봐라. 거기 돌리잖아. 니도 칼질 속전 냄새 좋지. 니 입에서도 그런 냄새 나. 교수를 건듭니다. 홍성찬 선수 4명의 선수의 최고 지금 키는 작지만 워낙 좀 빠른 몸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앞에서 지금 자궁들을 놓고 있습니다. 홍성찬 선수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이리와. 교수를 만들었고요. 봐봐, 뛰어봐. 우리가 아직까지 오늘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은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많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왜 이랬어요? 미미한테 이랬어? 내가 그 상태 받았습니다.
그랜트 힐도. 들어와라. 어, 갈치 속죠. 언제? 언제? 언제라? 필수승부 끝에 자신들의 서브 게임을 지켰습니다. 아, 이번 서브권은 뭐 우리 대목에서 좀 아쉬운데. 아쉬워요. 안 돼. 우리가 또 근데 왜 그래? 아빠 안 좋아. 그렇죠. 예. 사실은 일단 뭐 첫 세트부터 2 세트 경기력은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내가 이렇게 있잖아. 아, 몰라. 이렇게 딱 하면 뭐. 자기한테는 탈락 사고 걸렸었잖아. 아, 맥주는 진짜 내 타입 아니다. 엽서가 아시 못 먹어주는 거네. 어, 다시마 다 먹었다. 야, 오다 보니 너. 스트로크에서 좋은 스트로크로 가져가면서 앞에서 많이 흔들어주는 네. 아주 좋은 작전입니다. 그 작전이 약간 됐어? 지용씨도 장난 안 가자. 강력한 점프 스매시까지. 자, 분위기 좋습니다. 네. 그 집에 먼 거리 운전할 사람이 없어. 자네들 뭐 장 거리 운전 안 될걸? 뭐 거슬러 지금 강력 서브 위에 좀 발리를 안 하고 스트로크로 별나나? 여보, 당면이 아씨 없다. 아, 당면 먹고 싶은데. 들고 와라. 서브는 관리를 안 하고 스트로크 하면서 지금 첫 세트와 같은 변화를 주고 있죠. 예, 지금 잘 좀.